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오늘 드디어 도시락 작업, 트라이포드 작업을 싸게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트라이포드가 뭐냐? K를 눌려서 볼수 있는 스킬 창에서 이런 것들을 트라이포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 트라이포드 밑에 보면 레벨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레벨 보이시죠? 1레벨?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얘는 4레벨이네? 이게 뭐냐? 트라이포드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카던에서 몹을 잡다 보면은 이런 템들이 나옵니다. 장착이 불가능한데 거래가 가능한 희한한 템이죠. 여기에 보면은 특정 클래스의 특정 스킬에 트라이포드 레벨이 부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트라이포드의 레벨은 1렙이고, 여기에 아이템을 보면 영웅의 갈라진 상이죠. 스피릿 캐치 두 번째 줄을 보면 발목 절단을 1레벨 더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1레벨에 이걸 바르면 2레벨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수 있는 거는 4레벨 트라이포드가 부여된 유물, 장비로 5레벨 트라이포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템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여를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싸게 부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트라이포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라이포드의 우선순위. 이다님, 창술 쏘는 트포 작업 뭐 먼저 해야 되나요? 이다님, 뭐, 리퍼는 뭐 먼저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은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제일 센 스킬, 혹은 이 스킬을 써야만이 다른 스킬을 써야 될수 있는 선행 조건 스킬들 있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선행 조건 스킬은 당연히 딜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선행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쿨타임이 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다면은 리퍼를 예로 들면은 섀도우 닷이라는 스킬의 급습 활성이라는 스킬이죠. 이런 게좀 우선순위예요. 왜냐면은 급습 활성은 다른 스킬의 재사용 시간을 줄여버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자주 써야 되는 스킬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캐릭터가 우선순위가 있긴 있는데, 그걸 매번 방송에서 물어보시는 거는 본인도 힘들 거예요. 본인이 살짝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뭐 리퍼로 따지면 이런 급습 활성 같은 스킬이 단검류에서는 트라이포드 우선순위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동기 및 갈증 리퍼의 선작업이죠. 순풍, 이동속도 증가, 이런 게좀 우선순위다. 물론 빠른 준비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딜이에요, 딜. 뭐 예를 들어서 갈증 리퍼예요. 그래비티입니다. 급소 타격, 치명타 적중률 올라가니까 확실히 해야겠죠. 그리고 혼동 강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예요. 그리고 유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스킬, 메인 핵심 딜 스킬 트리의 트라이포드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라이포드마다 올렸을 때 올라가는 그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아, 이 스킬을 내가 지금 뭐 크리가 잘안 터진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단검을 좀 우선순위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르느냐. 아니, 이다님, 카던을 돌았는데 졸라 안 나와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사야죠. 이거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커뮤니티 있잖아요. 사야 돼요. 자, 예컨대 저도 하나 발라볼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댄싱 오브 퓨리 절제된 동작이 안 발려 있어요. 이걸 하나 사볼게요. 이걸 어떻게 사느냐? 경매장에 들어갑니다. 거래소에 들어가서 경매장을 누르고 상세 옵션에 전체를 눌려요. 그리고 전체 티어에서 3티어를 누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방금 제가 퓨리에 절제된 동작이었죠? 등급을 유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트포 작업을 할때 최소 3트포부터 해요. 3트포. 플러스 3부터. 이 플러스 3은 전설부터 등장을 해요. 똑같은 3인데? 똑같은 3인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얘는 유물이에요. 구매할 때 볼까요? 페온이 7 들어갑니다. 똑같은 3이에요. 근데 얘는 전설이죠? 페온이 몇 들어가요? 5가 들어가요. 똑같은 3을 사는데 굳이 유물로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만약에 트포 작업,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뉴비분들일 텐데, 보통 이제 트포 작업을 할 때는 3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설을 사시면 된다. 지금 보시면은 절제된 동작 3입니다. 이렇게 사서 마을에 있는 트라이포드 전승인한테 가서 본인이 끼고 있는 장비를 클릭을 해봐요. 본인이 바르고 싶은 대상 장비, 착용하고 있는 장비에 바꾸고 싶은 걸 클릭을 하고, 산 장비에서 땡겨오고 싶은 걸 클릭을 한 다음에 보조 재료를 넣으면 확률이 두 배가 돼요. 빼면은 확률이 낮아지죠. 넣고 전승을 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실패하면은 대상 장비는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하면은 내가 아까 샀던 장비는 날아가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인데, 이제 자, 싸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바르면 진짜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장비에 본인이 원하는 투포가 두 개 이상 있는 장비를 찾으세요. 이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도시락 작업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원래 이 도시락이라는 말의 어원이 이 모바일 게임에서 다른 특수 장비들의 옵션을 취합을 해서 한 피스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장비에 주입을 시키는 뭔가 도시락처럼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어원이 됐어요. 자, 퓨리 절제된 눈자 3이죠. 그리고 티어도 사실 상관없어. 어차피 3은 아 티어는 상관이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요. 이 위에서부터 볼게요.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 있어. 와, 디스토션 빠른 준비 필요하죠. 근데 4레벨이야. 라스트 그래비티 필요하죠. 급속 강화 4레벨이야. 댄싱 오브 퓨리 3레벨 다 필요해. 근데 심지어 4레벨이야.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예시용으로 싼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걸로. 자, 2,500원짜리인데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갑이에요. 장갑. 근데 지금 제 지금 장갑 보면은 다 부여가 돼 있죠. 이걸 하나 삽니다. 어, 이단님. 근데 여기서 님은 여기 무슨 아이콘이 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도 필요한 것만 보고 싶은데. 트포작의 기본입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에 게임 플레이 누르셔서 표시 누르시면은 가장 밑에 뭐가 있냐? 트라이포드 알림이 있어요. 트라이포드 3레벨 이상이고 3레벨 이상이고 뭐 요런 식의 옵션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놓고 K를 눌려서 스킬 창 들어가셔서 추천 스킬 눌려보시면 아니 알림 설정을 눌려보시면 알림 설정 본인이 이런 트라이포드가 붙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인벤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해놓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치명적인 단검에 절제된 동작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두 개를. 근데 밑에 보면 스피닝 대거 회전력 강화 저는 저걸 안 쓰거든요. 그러면 저 자리에 하나를 채우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를. 자, 보통 이런 장비를 먹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보관함이에요. 우리는 보관함을 사용해야 돼. 이 보관함 기능은 뭐냐? 방금 우리가 아까 제가 트라이포드 전승할 때 그냥 하나 부여했는데 실패하면 장비 날라갔죠. 근데 이건 장비가 안 날라가요. 자, 보관함은 이렇게 다섯 가지 탭이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보관함에 옵션만 저장을 할 수 있어. 여기 발려 있는 게 장갑에 저장이 돼 있죠 지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 똑같은 템이에요. 얘 거래돼요. 다시 갖다 팔아도 돼. 이 보관함은 100%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장갑을 옮겨놨죠? 근데 이 장갑에 부여를 다시 한다 해서 뭐 날아가거나 이게 뭐 사라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탭이야. 계속 해볼까요 한번? 자,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걸 1페이지에 좀 저장을 해놓고요. 자, 이 장갑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봐봐요. 지금 부여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 피스만 돼요. 내가 만약에 장갑 보관함에 장갑 옵션을 부여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끼고 있는 장갑에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각각 했던 거랑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이거는 100% 되는데 같은 피스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트라이포드 전승으로 할 때는 내가 장갑인데 지금 장갑 말고 다른 상의도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해도 대상 장비는 날아가고 실패로 대상 장비는 날아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대충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최대한 4렙이든 뭐든 최대한 많이 붙어있는 장비를 산 다음에 그거를 보관함에 넣어요. 보관함에 넣고 지금 그러면은 이 장비는 갖다 팔면 되잖아. 나는 보관함에 넣었고 이 장비에 딸려있는 옵션을 내가 획득을 했으니까 이거 다시 갖다 팔아요. 그리고 내가 장갑에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죠. 그러면은 트라이포드가 한 자리가 비죠. 지금 댄싱 오브 퓨리 절제된 눈장 3레벨 레이지 스피어 치명적인 단검 4는 내가 필요한 거고 그 밑에 한 줄이 내가 필요 없는 거잖아. 이제 저기서부터 한 개씩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도박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넣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보통 발탄 하드급까지 가시는 1445 미만이신 분들은 보통 여기까지 작업을 빡세게 안 해도 돼. 이 빡세게라는 의미는 이 4레벨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한 3레벨 정도만 해도 돼요. 훌륭하거든요. 근데 4레벨 가시는 분들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깨져요. 하나 볼까? 리퍼 3티어 전체 레이지 스피어 치명적인 단검 4레벨을 볼게요. 장비는 전체
자, 가격이 보시면은 치명적인 단검 4마 하나부터 있어도 지금 가격이 이러죠. 근데 이거 하나 붙일 때 확률업 안 하면은 5%예요. 확률업 하면 10%고 하나 10개를 발라야 하나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독립시행이에요. 10번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가 붙은 게 아니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인 확률을 연속 20번도 터져봤어요. 그만큼 안 붙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비싸요. 보세요. 444. 6만골이죠? 심지어 거래 1회 남았죠? 이런 게 개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님들이 알 수 있는 팁은 유물 장비로도, 이런 트라이포드 장비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뉴비분들은 이런 걸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거면은 쓰고 아니면 갖다 팔고 이럴 텐데, 아니면은 그냥 뭐 보관하거나 갈아버리거나 할 텐데. 자, 그러면은 뉴비 입장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먹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갖다 팔아야 될까? 와, 개비싼 거 먹었네? 갖다 팔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뉴비면은 이거를 보관함에 먼저 넣어야죠. 보관함에 넣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갖다 팔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하나 피스별로 저장함에 넣고 부여하고 저장함에 넣고 부여하고 저장함에 넣고 부여하고, 그래서 처음 투포작을 할 때는 각 피스별로 봐야 돼요. 각 피스별로 트라이포드가 뭐가 붙어 있는지 보고 그걸 다 보관함에 옮긴 다음에 그걸 끼고 있는 장비로 옮겨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자, 이다님, 저는 지금 3렙 투포작이 다 된 캐릭이에요. 이제 4렙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서 도시락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 봅시다. 저 지금 여기 보시면은 333이죠. 상위 333이에요. 나는 지금 이 상위에 발라야 될 4레벨이 몇 개 있어. 뭐 그래비티 같은 거. 그래비티 있고 여기 혼돈강화 4레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치단 4레벨이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 중에 달려있는 상의를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상의에 다 때려 박아버려요. 그냥 트라이포드는 대충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짤팁으로 트라이포드 작업을 할 때 확률업 재료들 있죠. 이제 그거는 어디서 얻느냐, 이제 뭐 이런 건데, 이 재료는 원정대 영지에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도전 레이드에서 나옵니다. 본인 티어에 맞는 거. 사사 몇만 골 주고 살만한가요? 네, 저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4짜리 트라이포드 하나를 부여하는데 진짜 안 붙는 사람은 10만골 이상도 깨져요. 제가 저번에 인파 3레벨 트라이포드 작업을, 이제 아르고스 시즌 때 유물 장비 없을 때 3레벨 작업을 하는데 한 놈이 하나 3 바르는데 제가 그때 4만골인가 깨졌거든요. 저런 가격을 좀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트라이포드 작업을 해봤는데 더럽게 안 붙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저렇게 안전빵으로 4사 트라이포드 비싼 걸 사와버리는 거죠. 도시락을 만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본이 어느 정도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 뉴비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사실 4하나에 3하나 정도예요. 4하나에 3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특수에 보시면은 이런 현자의 가루 제작이 있어요. 요게 필요해, 현자의 돌. 요거는 어디서 나느냐, 요거는 이제 여기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이런데 가보시면은 어디죠? 저거 어디, 여기 있죠, 모메인장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 해볼까요? 제작에 현재 가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물론 거래 가는 곳 경매소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현재 가루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갖다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은 돈 벌 구석은 겁나 많아요. 지금 이걸로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도 네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매튜님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반짝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